요즘 새로 나올 신곡 녹음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그녀. 그런데 옆에 있는 남성분은 누구인가요? 아, 트로트계의 프린스 김수찬 씨네요. 마지막에 입술 떨린 것까지 너무 좋았다. 그래? 너 약간, 떨었어? 약간 떨었어요. 일부러? 디테일을 살리려고. 김수찬 씨하고 자주 이제 행사장에서도 보고 방송국에서도 보는데 선배들한테 그렇게 잘해요. 예. 네. 그래서 수찬아 혹시 누나가 이제 뭐 한 게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볼래? 그랬더니 수찬이가 어머 감사합니다 영광이지요 그러고 또 너무 좋아하는 거야. 일단 무엇보다도 진미령 누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소녀시고 그때도 왜 계속 소녀시잖아요. 특히나 가로등 안에 있으면 더 소녀가 되시고. 아니요. 소녀시잖아요. 근데 저랑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좀 대중분들이 중저음을 좀 좋아해 주시는 가수인데 미령 누나 목소리랑 좀 어우러졌을 때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조화를 이루더라고요. 그래서 굉장히 노래를 들으실 때 편하게 좀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들리세요? 네네네. 지금 노래 너무 잘하고 계신데요. 네네. 지금보다 조금만 더 좀 사랑스러운 느낌? 부산에 지금 난리 났는데 지금 여기. 싹트고 있는데 지금. 선생님 저기 뭐 1분만 시간 주세요. 1분만. 1분 후에 할게요. 1분 왜 목 푸시게? 목? 아니 그게 아니라 야, 지금 계속 서서만 있으니까 좀 스트레치를 조금 하고 싶어서. 스트레칭? 뭐 갑자기? 좀 이제 기립 근서부터. 지금 쭉 서 있으니까 좀 아주 안 될 건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? 나이랑은 안 맞게 또 이게 저도 단다. 단다. 오케이. 그래서 저는 약간 반동을 이용해서 멋지다. 약간 잔머리 굴려가지고 반동을 이용해서 약간 다야지. 아니 그래서 이걸 하면 이 허벅지 뒷근육 너무 이런 게 좀 쫙쫙 당기니까 우리가 이동할 때 차에 앉아 있잖아. 맞아. 어떨 때는 김밥을 먹어도 그걸 먹고 그대로 있으니까 차에서 이 옆구리 살이고 뭐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. 그렇죠. 자세 계속 앉아 있으니까 장거리 막 움직이고 성수기 때는. 너는 남자들은 옆구리 살 걱정하지 않지 않나? 아니요. 아직. 옆구리 살 저 이게 막 녹화 같은 거 하잖아요. 그럼 마이크 같은 거 허리에 차잖아요. 그걸로 이제 옆구리 살 일부러 눌러요. 저는. 그렇죠. 저만의 비밀인데. 알았어. 좋은 방법이다. 야. 카메라 있네. 아이씨. 살 찌는 게 노화의 증거다. 노화되고 있다는 게? 노화되고. 노화.